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어린 손자들과 함께 한글을 배웠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다며 늦깎이 학생들은 한껏 즐거워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임동초등학교 특별교실에서 지역 한글 배달교실 어르신 16명이 한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으로 1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받침이 들어가는 한글을 익힙니다. 그러면 아까 본 지에서 비읍자요. 네, 비읍을 받침으로 넣으면 지읍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합해 글자를 만드는 시간에는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입니다. 지긋하고요. 아하고 합치면 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70~80대가 대부분인 어르신들은 지난 4월부터 지역별 한글 배달 교실에 나와 난생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는 늦깎이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가난 등을 이유로 어린 시절에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평생 한을 풀었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공부하러 처음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5인데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니까 감사하죠. 어릴 때 배우고 싶은데 뭐 그때 못 배웠지 지금 배울 때는 좋습니다. 한글 배움 교실 현장 체험 학습은 오는 13일까지 이곳 임동과 온해, 일찍 초등학교 등 10곳 초등학교에서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안동시에서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글 배달 교실 어르신들의 초등학교 현장 학습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글 배움은 물론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